지난 19일 종로 구민회관에서 제11회 어린이 동요축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20일 세운광장에서 세운녹지축 조성사업 1단계 구간 준공행사가 있었습니다. 국내 주요 관광기관과 여행상품 기획자가 참가해 종로구 관광사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종로관광 미래발전 토론회 및 팬투어가 있었습니다. 종로구에서 종로 꿈나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종로 어린이 동요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어린이 동요축제의 아름다운 노래소리와 함께 5월 마지막 주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참석한 어른들에게는 잊고 있었던 동심을 되살려주는 어린이 동요축제에 올해는 관내 14개 초등학교 학생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연습도 많이 하고 노력은 열심히 했는데 평소에 제가 못 까먹어가지고 아쉬웠어요. 독창과 중창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대상 한 팀을 포함해 총 12팀에게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으며 응원팀 3팀에 대한 시상식도 마련돼 열띤 축제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옛 세운상가를 헐고 종묘와 남산을 잇는 세운녹지축 건설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에는 세운광장에 지역주민 500여 명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김충용 종로구청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운녹지축 조성사업 1단계 구간 준공행사가 열렸습니다. 2006년 10월부터 시작된 세운녹지축 조성사업은 세입자의 보상, 이주 문제를 놓고 난항을 겪다 사업 시작 2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2015년 3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종묘와 남산 사이에는 폭 90m, 길이 1km에 이르는 대규모 녹지대가 형성될 예정입니다. 도심 한가운데 녹지축을 하나 만든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창경궁에서 시작해서 종묘, 그리고 세운상가축으로 해서 남산까지, 그리고 새로 만들어지는 용산공원까지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새로운 하나의 초록지 공원이 생겨난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세운녹지축 조성사업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다 순직한 SH공사 고 김창원 씨에게 감사패 증정식이 있었으며 잔디 포설 퍼포먼스가 마련돼 세운녹지축 건설의 의미를 되새기고 성공적인 준공을 기원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한국일반여행업협회, 여행업계 등 관계자 140여 명이 참가하는 종로관광 미래발전 토론회와 팸투어가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개최됐습니다. 지난 21일 자하문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종로관광 미래발전 토론회에는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종로 관광 사업이 직면하고 있는 현안에 대한 자유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회장 입구에는 홍보 책자와 관광 기념품을 비치해 종로구의 관광 자원을 홍보할 기회가 제공됐으며 관광객 유치 상담도 지원됐습니다. 종로구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종로 관광 산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종로 관광 브랜드를 널리 알려 관광 1번지로서 국제 경쟁력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종로구 의회가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 제196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시민행정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 안건심사와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21일에는 종로구 의회 의원들이 자하문 컨벤션홀에서 열린 종로관광 미래발전 토론회에 참석해 종로구의 관광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현안과 발전적인 대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난 20일 구청 대강당에서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종로지부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출범한 전국 규모의 시민운동단체입니다. 종로구에서는 저출산 대책의 성공 여부는 여성이 사회활동과 자녀 양육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사회 여건과 분위기 조성에 달려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로구가 자매도시인 안성시와 함께 두 도시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문화체험 캠프를 운영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캠프는 1박 2일은 종로에서 지낸 뒤 안성으로 이동해서 다시 1박을 하는 일정으로 각 도시의 명소를 둘러보고 우애를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종로구 보건소와 환경재단에서 오는 6월 총 3회에 걸쳐 아토피 예방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환경질병이라 불리는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종로구에서 출산을 앞둔 임신 20주 이상 예비 엄마 아빠를 대상으로 남편과 함께하는 출산준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산에 대한 두려움을 반려자와 함께 나누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출산준비교실에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종로구에서 종로구 거주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2009년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발된 대학생은 오는 7월 6일부터 한 달간 주 5일 구청 및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알찬 여름방학을 준비하는 대학생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육군 제1905부대에서 수도 서울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2009 지상협동훈련을 오는 6월 5일까지 종로구와 중구 일대에서 실시합니다. 훈련 기간 동안에는 주야간 병력 및 차량 이동으로 교통 불편이 예상되므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및 이해 부탁드립니다. 5월 마지막 주 종로 주간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